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유달리 신나 보이고 유달리 편해 보이죠? 자, 오늘은 급한 마음에 잠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요. 빨리 자랑을 하고 싶어서요. 이게 뭐냐. 아, 번호 보이세요? 아, 이게 뭐냐. 제가 쓰덕인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지 350만 한 켤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내가 사야겠다 약간 다짐을 했었어요. 저는 이지 350을 좀 무난한 색상을 원했거든요. 근데 추후에 계속 발매되는 색깔이 막 핑크, 하늘색 이러니까 조금 속상했거든요. 근데 딱 마침 또 이렇게 트블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트리플 블랙. 아무튼 요 제품 인터넷으로 구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트블 수청설이 있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주문 취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 너무 아쉬워서 어떡해요. 아디다스 코리아 그런 짓 하지 마. 아무튼 저는 이지 350 트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실창러라서 아, 뭐 이제 곧 박스도 버릴 거고요. 다 버릴 거예요. 신발만 남겨놓을 거예요. 하... 이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트블이에요. 아, 실물 이쁘네요. 아, 이걸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저는 실착이니까 택을 잘라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내 거! 어머, 내 새끼. 아무튼, 아, 이쁘네요. 영롱합니다. 영롱해. 트리플 블랙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 까만색을 예상했으나 살짝 쥐색이네요. 아, 살짝 쥐색이네? 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트리플 블랙 재발매된 거라서 사실 인기가 조금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트블이라서, 이게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많은 분들께서 트블 겟에 성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리셀 안 합니다. 제가 실착할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역시나 진짜 위에서 보면 넙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넙치 같은 느낌이 있고 제가 워낙 칼발이다 보니까 조금 양옆이 남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제가 이지 350이 갖고 싶었던 이유는요. 착화감이 그렇게 좋다고 주변에서 이걸 신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야 뭐 편하겠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발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편하다고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제가 갖고 있는 스니커즈 콜라보 제품들은 그래도 뭔가 러닝화 느낌이 많이 안 나는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얘는 실물로 진짜 보니까 정말 운동화, 러닝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네요. 그리고 신발끈이 오동통한 우동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동면에 막 흰색 점박이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센스까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신발끈 굳이 이렇게 점박이였어야 되나? 이건 개인 취향. 아무튼 이 통통한 우동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니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딱 보면 알겠네. 원 바이 원 니트 전공이라고 니트로 가피가 만들어져서 이게 발볼이 되게 편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스니커즈를 245를 신는데요. 아디다스가 제 기준 나이키보다 살짝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245로 겟겟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지 350은 반사이즈 업해라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좀 작게 나온다. 근데 저에게는 245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는 반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 350은 신발에 텅이 없어요. 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피가 통째로 그냥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신발인데요. 그래서 더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창이 굉장히 투박하네요. 제 기준 굉장히 투박한데 요 밑창 때문에 조금 에일리언 같기도 하고 살짝쿵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저는 요거 뒤편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요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여기를 당겨버리면 딱 되거든요. 아무튼 그걸 생각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디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튼 이지 350은 워낙에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색깔로 나왔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신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지 350 트블을 어떻게 입을 건지 코디를 살짝 보여드릴까 해요. 스타일링? 근데 제 스타일링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전 이렇게 입겠다고요. 자,
그러면 제 새로운 아가 EG350 트블의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and the what and the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I like it's new what you're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throws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you'd be surprised at the info you get is by letting them talk, so I'm letting them talk. Gotta keep quiet, maneuver in silence, then let them in. Talk up their body, another one body. That's just how it go. I got some secrets. I'm shaking the game so they stay on their toes. Stay in your lane. 자, 이렇게 해서 제 새로운 베이비 EG350 트블 아이를 소개해드리고 자랑해드리고 또 착샷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 저는 원래 이제 스니커즈 그만 사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가 뭘 좀 안 해. 그래서 생각하게 뭐냐면요, 저는 앞으로도 스니커즈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쁜 스니커즈 있으면 캠핑 갈 거고요, 라플 응모할 거고요,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개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끼바!